경북 구미의 빈집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아이 엄마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당시 멀쩡히 살아있던 아이를 그대로 홀로 집에 둔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육이 힘들었기 때문이라는데 정작 아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은 어디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구미에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2살 A씨가 집을 떠난 건 지난해 8월 초쯤이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3살 난 딸은 그때부터 집에 혼자 방치됐습니다. 만삭이었던 A씨는 당시 자신의 딸이 숨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던 3살 아이를 그대로 놔둔 채 나왔다는 겁니다.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 홀로 버려뒀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애를 놔두고 그냥 갔다. 살아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아이 혼자 남겨진 집은 먹을 것도 없는 말 그대로 빈집이었지만 A씨는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딸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래층에 살던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않았고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 따로 신청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본인이 뭐 몸이 안 좋으시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아동을 좀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하면 저희가 시설까지 보호가 될수 있도록 뭐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집을 나온 지 며칠 안돼 A씨는 또 다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이의 사망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실제 어떤 학대를 가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롭게 세상을 떠났을 3살 아이의 사망 원인은 사흘 뒤쯤 나오는 부검 결과에 따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